엄마야, 여기서 볼펜 네 개 있는데 골라봐요. 무슨 뭐할 거예요? 이거? 꽃. 꽃 주세요. 그러시는데 본인이 고민하는 게 좀 큰 게 있어요? 없는데 고민이 없어요? 네, 언제 없어요. 예전에는 있었는데 네. 뭐 큰 고민은 그리고 남자 같거든요. 저한테요? 네. 남자 없는데? 남자 없어요? 네. 근데 남자가 조금 강하게 들어오시는데. 강하게요? 네. 결혼하셨어요? 그럼요. 결혼하고 애들도 있고 그렇죠. 남자 우리 신랑 말하는 거 아니에요? 볼게요. 네. 근데 신랑분이 아니신 걸로 보여요. 아, 그래요? 네. 지인분이나 아시는 분 중에 그냥 남자분. 뭐, 네, 그냥 뭐 친구 뭐. 친구분? 네, 네. 지금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? 뭐 매일 톡 오고 뭐 이렇게 안부 전화하는 안부 전화 뭐 예, 삼진제약 다니는 그 남자 친구 있고 또 하나 또 보석이라고 또 하나 있고 그냥 안부 전화 안부 안부 전화인데 남자가 좀 많다 그러셔. 저한테요? 네, 그러니까 그 본인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다 이거예요. 그래요? 그래서 본인 사주를 보면 남자가 네. 좀 많이 붙는다 그래요. 남자가 너무 많다 그러시는데 저한테요? 네. 제가 남자한테 인기가 많나? 네, 인기가 많으세요. 아, 그래요? 남자가 또 잘 붙기도 붙지만 본인이 그런 여지를 좀 줘요. 여지를, 제가요? 좀 여지를 좀 많이 준다고 해요. 본인은 그런 마음이 없지만 선을 좀 많이 긋는데 긋는데 그 선이 제대로 된 선이 아닌 걸로 보여요. 그런 거예요? 그래서 남자 문제를 좀 속 시끄럽다 이렇게 뜨셔. 만난 남자 없어요? 없어요. 근데 왜 뜨지 만난 남자? 있다. 만난 남자는 없는데 그냥 뭐 친구. 아이 친구라도 만나면 만나는 거죠.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. 만나지는 않아요. 그냥 톡으로만 그러지. 방금 전에 또 만난다면서. 만나는 건 아니고 그냥 톡으로만. 밥 먹고 그리고 이렇게 하죠? 그리고 이렇게 선을 딱 그어가지고 걔는 그만큼이지. 더 이상 뭐 생각하고 이런 거 없어요. 뭐 관계 이런 걸 다 떠나서 만나고 있잖아요. 안 만난다니까요. 아, 만난다고 떠요? 만난 사람이 없는데. 저희 신랑밖에. 그래요? 거짓말하면 혼나요. 아, 근데 누굴 만난다고 그러는 건가? 거짓말하면 진짜. 한참 전에 만났었는데 그 사람 말하는 거예요? 어떻게 말해야 되나? 가슴이 지금 철렁해요? 아니 뭐 철렁하진 않아요. 이제 뭐 그때는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떠났거든요 많이. 그래서 그냥 좋은 사람으로만 기억하고 있는데. 그러니까 결혼하고서 네네. 만났잖아요. 아 맞아요 맞아요 있어요. 그러니까 네, 그 네.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? 그리고 현재 뭐 연락을 하고 말고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. 네네네. 그걸 남편분이 알고 있어요? 모르죠. 그러니까 모르잖아요. 네네네. 알게 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. 당연하죠. 네, 결혼을 당연하지. 했으니까. 그래서 그런 걸로 본인이 속 시끄럽다. 좀 그런 일이 많다고 떠서 얘기를 한 거예요. 본인이 이제 아니라고 자꾸 하는데 아니라고 하면 할수록 더 자세하게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공수가 잘 나온다 이 뜻이에요. 그리고 결혼하셨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. 어쨌든 정리를 했다니까 그거는 다행이에요. 네,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. 지금 연락하시는 분들도 네. 웬만하면 정리를 좀 하세요. 그걸로 인해서 구설수 그게 너무나 많아요. 구설수가 많아질 걸로 보여요. 올해 내년 수준으로다가 구설수가 좀 많은 걸로 보여요 본인이.
그리고 그 헤어졌다는 그 남자분은 아직 인연이 안 끝났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다시 연락이 와도, 그리고 본인이 연락하고 싶어도 연락하지 마세요. 다 끊어내세요. 네, 그러려고 그러세요. 네, 그게 좋아요. 네. 궁금한 거 있어요? 아, 저는 그 용군 이분이랑 알아가지고 네. 작년, 재작년에도 다른 분한테 점사를 봤었거든요. 이걸로 네. 해서. 근데 그때는 남편이 너무 속을 썩였어가지고 바람 피고 막 이렇게 다니고 막 여자랑 막 사진까지 차리고 막 이랬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때 속 썩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음을 다 잡았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. 양기는 아직 있겠지만 양쪽이 잘못한 걸로 나와요. 그리고 누가 먼저 시작을 했건 간에 네, 한쪽이 이성을 만났다고 다른 한쪽도 이성을 만나는 거 그거는 안 돼요. 그렇게 하면 안 되시고 이제 남편분은 바람을 못 펴요. 왜요? 못 핀대요. 이제요? 네. 아, 이제 안 피는 게 아니라 못 펴요. 이제 마음을 꽉 잡았어요? 네. 엄청 속썩였거든요. 네. 이제 본인이 지치고 힘들어서 바람을 못 핀대. 그러니까 양쪽 수전에다가 그렇게 서로 간에 이제 신랑이 실갱이 너무나도 이성적으로 싸움이 다퉜잖아요. 많이 힘들었잖아요. 네. 서로 이제 마음을 정리를 싹 하시고 서로만 보면서 살아가야죠. 그럼요. 근데 근데 한 번은 이렇게 고비가 더 남았다 그러시네. 한 번요? 둘이? 이혼수가 좀 보이거든요. 둘이요? 네, 남편분이랑. 이혼수가 좀 보이시네. 언제쯤에서요? 근데 그게 여기 본인이 좀 잘못해서 이혼수가 뜨는 걸로 보여요.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. 본인은 아니라고 해도 제3자가 볼 땐 그게 아니니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. 그렇다는 거는 본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생각들이나 행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. 아시겠죠? 근데 그러니까 저랑 나이가 똑같은 남자인데 네. 저희 신랑이 뭐 한창 속썩이 이랬을 때는 저도 그런 거 있잖아요. 맞불 작전이라고. 괜히 신랑이 그러니까. 그래서 막 아주 막 자주 만나지는 않았는데 뭐 1년에 한 번? 근데 톡은 계속 주고 이제 받으면서 서로 뭐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사람이 약은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신랑 마음을 다 잡았잖아요. 그리고 내가 또 우리 그 남자를 볼 때 처음에는 그냥 좋고 그냥 그런 것만 뭐 뒤집어 씌웠나 그랬는데 아 그 사람이 뭐 능력이 있나 뭐 이제 그런 걸 봐지게 되더라고요. 우리 신랑밖에 없지.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 접었거든요 거의. 그 앞전에 얘기했잖아요. 만나지 말라고. 그리고 맞불작정이고 서로 간에 그게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남편이 그랬다고 당연하죠. 와이프가 그랬다 해도 서로 간에 바람 폈다 해도 한쪽이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맞불작정으로 서로 간에 좋은 게 뭐가 있냐고요. 남는 건 상처고 다 알아요. 알아요. 그러니까 알아요.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본인 수중에 아직 남자가 계속 들어오고 네. 그 인연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네. 인연을 끝내셔야 돼. 네네. 네. 무조건 안 그러면 이혼수 들어와요. 알겠어. 또 궁금한 거 있어요? 저희 남편 지금 사업하는데 좀 잘 되나 없잖아. 좀 궁금해. 적어주세요. 네. 이름하고 63년 4월 19일 토끼띠. 아니 말씀하시면 안 돼. 카메라 보세요. 사업하는 게 잘 되냐고요? 네, 앞으로. 이분은 높은 관직이나 개인 사업을 좀 크게 하셔야겠네. 근데 그 사업 지금 무슨 사업 하시는 거예요? 그 도장, 페인트. 페인트 도장. 네. 이거 말고 다른 거 하시는 게 더 좋아요. 사업을.
근데 그거를 한 20년 이상 했었어서. 얼마요? 20년 이상 했다가 네. 회사 다니다 이사까지 하고 이러다가 자기가 개인 사업한 지 5년째 됐거든요. 동생하고. 좀 하던 게 그거랑 다른 근데 이게 조금 잘 안 되는 걸로 보여가지고 본인 수중에 벌 수 있는 돈을 이쪽 길 말고 다른 길로 가셔야지만 더 많은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렇게 나와요. 서류도 어디로 가야 되나? 좀 기계 쪽 그쪽으로 가시면 좀 잘 맞고. 그럼 그와 관련된 도장과 관련된 뭐 기계 이런 거? 그런 것도 괜찮아요. 그리고 이분은 조금 물 장사 하시는 것도 잘 맞아요. 그래서 물 장사가 제일 잘 맞아요, 이분은. 페인트도 물 아닌가요? 볼록볼록해서? 비슷한데 그거보다는 물 장사가 더 많이 벌어요. 물 장사면은 뭐 커피 장사, 커피 장사 이런 거? 그렇죠. 커피도 괜찮고 술도 괜찮아요. 그런 쪽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. 근데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괜찮아요. 근데 지금 버는 게 만족하고 나쁘지 않다고 하면 아니 그렇진 않아요. 그러니까 앞전에 얘기했잖아요. 잘 버는 걸로 안 보인다고. 아직 기반이 잡혀지가 않아가지고 쉽게 안 잡힐 거예요. 그렇게 잘 안 되는 걸로 보여요. 이쪽이 진짜 잘 안 돼요. 그리고 한 번쯤 다시 고려를 해서 사업장을 하신다면 계속 하실 거라면은 좀 종목을 좀 변경을 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. 이혼수는 언제 내년에 들어와 있어요? 이혼수라는 건 들어왔다 해도 본인이 남자를 안 만나면 이혼수가 들어올 리가 없죠. 뭐 만날 일은 없어요. 마음을 그러니까 연락을 하든지 뭘 하든지 연락을 안 하시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남자를 싹 다 정리를 하시라고 지금 연락하시는 근데 그 남편밖에 모르고 사는데 저는 본인의 생각은 그래도 그래요? 행동이 그게 행동이? 아니에요. 근데 뭐 맨날 남편하고 만 있지 누구랑 뭐 그런 게 없는데. 그리고 남편이 그 남자 만났던 거 몰라요? 아 모르죠. 알면서 모른 친구인데. 척 하는 건데 그럴 수도 있겠죠. 내가 자기 일을 눈 감아줬으니까 자기도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래도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라니까 이 남편분이. 그러니까 본인은 그 남자를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. 뭐 그럼 카톡에서 지워버리고 차단해버리면 되는 건가요? 본인 마음에서 지우라고. 마음에선 지워버렸어요. 마음에서 지웠는데 왜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있고 카톡을. 핸드폰 번호는 없고 카톡만. 그러니까 카톡을 왜 놔두냐고. 싹 다 정리를 해야지. 그래요? 그래요가 아니고 헤어졌으면 다 정리를 하셔야 돼. 안 그러면 본인 수중에 내년부터 시작해서 구설수로 해가지고 이혼수 계속 든단 말이에요. 이 남편분이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라고요, 지금. 근데 어디까지 하나 보자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, 남편분이.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행동이 그게 아니니까 문제죠. 마음은 남편밖에 없어도 지금 연락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는 안 돼. 본인이 그냥 뭐 연락만 주고 받아도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소리예요. 가정이 있으시잖아. 뭐 친구처럼 지낸다 해도 남편 앞에서 떳떳하게 연락할 수 있어요? 그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. 남편이 알면 기분 나쁘잖아. 당연하죠. 그럼 하시면 안 돼. 남편도 마찬가지고. 서로 간에 믿음을 가지고 오래 사시려면 서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. 서로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해야지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는 거지. 이렇게 하면 될 수가 없어요. 좋은 가정도 안 좋은 길로 간다고요. 파탄이 난다고. 자꾸 화가 나요, 지금. 순리가 있고 원리가 있고 사람의 도리가 있는데 그 예의를 지켜서 서로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 그런 소리가 안 나잖아요. 예전에 뭐 남편분이 잘못했다 할지언정 좀 그거를 잘 이어서 가셔야지. 맞불작전 안 돼요. 그렇게 하면 그런 순간 이혼수죠. 그리고 지금 일하고 계셔? 아니 저 안 해요.
그럼 집안에서 조금 남편분을 내조를 좀 잘 해주셔. 잘하고 있어요. 열심히. 요즘 잘하고 있어요? 요즘이 아니고 계속 잘하고 있어요. 남편밖에 모르고 남편한테 잘하고 있어요. 그러면은 네. 남자 정리하고 잘하셔. 그럼 돼. 응. 그거 말고는 뭐 차단하면 되겠죠. 뭐 이제 마음을 다 접었으니까 그거는 그냥 뭐 친구로 남는 아직 거지. 연이 안 끝났대요. 그 남자분한테 연락이 또 올 거거든요. 그러니까 번호를 바꾸든지 해서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. 연이 쉽게 안 끊겨요 그분이랑.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. 이혼하기 싫다면서. 당연하죠.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. 본인이 또 이렇게 마음에 바람이 불고 이러면은 그 시기를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데에는 그만한 미래가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쓴소리를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가. 그러니까 좀 조언을 잘 들으셔서 이거 좀 공수 들으러 왔잖아요.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좀 잘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네. 지금은 그 압수가 제일 크게 보여요 지금. 네. 다른 거는 지금 솔직히 볼 필요가 없대요.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. 또 궁금한 거 있어요? 저요? 우리 큰아들이 장가를 언제 가려나? 자, 여자친구는 생길려나? 이름하고 네. 생년을 적으세요. 네. 말 하지 마세요. 네. 카메라 들어가. 음력이에요? 양력이에요. 양력. 예. 조금 늦게 가셔야지 결혼은. 올해 결혼하긴 해요? 본인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. 결혼해요. 결혼, 아, 해요? 결혼 2년짜는 있어요. 근데 그게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본인이. 그리고 그 사람을 제대로 된 인연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좀 기르셔야 돼요 본인. 그래도 착한 여자로 들어오네요. 5년 뒤쯤 이렇게 해서 들어와요. 5년 뒤쯤? 5년 뒤쯤. 그쯤에서 만나가지고 3년 잘 살아요. 이번에 착한 여자 들어오네요. 아들이 좀 잘 리더십 있게 하시네. 아, 예. 만나면은. 리더십 있게 잘 가정을? 네. 예.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선은 지금 기준이 대준님 먼저니까 거기 먼저 신경 쓰세요. 정말 따끈해야 되겠네요. 저는 가정하고 애들하고 최고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 가정이 먼저니까 네. 연락하는 사람들 그냥 싹 다 하세요. 알면서 모르는 척 하신다고 이분은 지금 벼르고 있는 거예요. 벼르고 있는 거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분도 한번 화가 나면 당연하죠. 끝이 없어요. 그냥 확 끊어내요 이분은. 당연하죠. 엄청 무서워요. 그러니까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그것만 일단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정리가 먼저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자제분들이랑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. 지금은 솔직히 화가 좀 많이 나셨어요. 그래서 정리가 안 되면 다른 점상 좀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지금. 카톡에는 그러면 그냥 하여튼 어떤 그 남성네들은 싹 다 지워버려야 되겠네요. 차단을 전화번호는 싹 다 없애버리고 전화번호도 뭐 있는 것도 결혼을 하셨으면 지우셔야지. 아 그러긴 하죠. 그러긴 하죠. 그러긴 한데 그건 당연한 거죠. 뭐가 궁금하신 거예요? 아이 뭐 궁금한 거는 없어요. 저에 대해서 점수가 그렇게 나왔다는 게 의외예요? 아니 의외는 아닌데 당연한 건데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. 조심해야 되겠다. 그런 오늘 점사 보러 온 이유가 예.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? 점사 보러 온. 아 그냥 뭐 신년 인수, 신년 운수? 여기 예, 네. 그냥 그거 보려고 왔었어요. 뭐 올해 내년 그리고 삼재가 있잖아요 제가. 상제를 떠나서 지금
이혼수가 이렇게 떠버리니까 남자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거 먼저 정리하시면 삼재는 좀 무탈하게 가시겠죠? 삼재는 그 삼재를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. 그렇구나. 이혼을 막 몇 년 전에 막 법원을 한 서너 번, 네 번, 다섯 번 우리 신랑 때문에 본인이 더 큰 소리 치고 이제는 본인한테 화살이 돌아간다고요.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네. 아 뭐 저는 당연히 그런 건 끊어내야죠. 당연하지. 근데 그냥 전화 이렇게 속을 남겨두고 이러긴 했는데 그런 게 뭐 그렇게 싹 다 없애버려야 되겠네. 아주 끊어버려야 되겠네. 끊으세요. 네네. 단돌이 있게 끊으시고 싹 다 싹을 자르세요.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서도 점사를 본다면 그 점사 안 보여주실 걸로 보여. 제대로 된 신령님들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 점사가 안 나와요. 안 공수를 안 내주셔. 이거 지금 남편분 사업이랑 아드님도 안 보여주신다는 거 제 지금 그래도 먼 길 오셨으니까 자꾸 여쭤봐서 하는 건데 더 이상은 조금 힘들어요. 화가 좀 많이 나셨어요. 네. 그래서 그래요. 그래서 본인이 조금 돌아보고 정리를 싹 다 하시고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. 본인은 안 그런다 하는데 가정에 있으니까 좀. 그래요. 맞아요. 내가 또 생각하는 그 정로를 나는 또 아니라고 그래도 그거는 뭐 내 마음 수준인 거지.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잘못된 일일 수도 있으니까. 그렇죠. 그러네요. 조심해야 되겠네. 아니 내가 얼마 전에 그 우리 윗집 그 아파트에 타로를 봤는데 그 1년 타로는 1년 걸 보잖아요. 근데 12월 달에는 굉장히 좀 기쁜 일이 있는데 3월 달에는 굉장히 또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이러더라고요. 뭔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. 있을 수밖에 없어요. 내년에 내년 수로다가 구설 수가 있으니까. 아, 그런 거 있는 거 너무 싫은데 너무 너무 힘들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 행동을 잘 하시면 되지. 본인 행동을 잘 하시면 된다고. 뭐 그런 거야. 당연히 다 끊어내야죠.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그냥 다 없애버려야 되겠네요. 다 없애야죠. 뭐 그런 거 아무 문제 없어요. 다 없애버려도 돼요. 그럼 뭐 저는 뭐 남편이 최고고 애들이 최고니까 가정이 우선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. 저한테도 그런 게 나왔다니까 굉장히 좀 놀랍네요. 뭐 식은땀이 나네. 식은땀이 나요? 네. 막 땀이 나요. 날 수밖에 없지. 아니 그게 아니라 뭐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땀이 나는 거예요. 몸에서 지금 뭔 또 무슨 행동을 찔리는 게 있으니까 지금 아니 뭐 찔리고 말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. 그냥 그래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다.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다시 하시는 소리예요. 잘 하시면 잘 살 수 있다는 소리예요.